마트에서 세일이나 특가 붙은 물건이면 한 번에 가득 사고 보는 분들 여전히 많으신가요? 다들 사는 거면 좋은 거겠지 하는 생각은요? 요즘엔 꼭 필요한 물건인지 본인 마음에 드는 성분으로 만든 건지 꼼꼼히 따져 사는 게 대세래요. 요즘엔 치수뿐만이 아니라 색상, 디자인까지 내 마음에 쏙 드는 구두로 미리 주문할 수도 있고요. 피자도 반죽 종류부터 토핑까지 직접 선택한 조합으로 배달받을 수도 있죠. 기성복 대신 개성을 살린 옷을 주문해 입는 사람들도 늘었고요. 나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등장하면서 최근엔 많은 기업들이 세분화된 소비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이런 시장을 틈새를 뜻하는 니치 혹은 초니치라고 했었는데요. 최근엔 그 의미가 더 정교해지면서 핀셋 전략이나 특화 생존 전략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보이는 요 물건들 바로 왼손잡이들을 위한 상품이에요. 대부분의 일상용품은 왼손 쓰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하잖아요. 왼손잡이는 전체 인구의 15%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 회사는 그들만을 위한 상품을 생산하고 충성 고객을 확보해 유명해졌죠. 혼행족이 많아지는 점에 착안해 나온 1인 전용 여행 패키지 상품. 여성 소비자들을 또다시 엄마와 딸, 임산부, 예비신부 등으로 나눠 맞춤형으로 준비한 마사지나 여행 프로그램도 소비자들을 최대한 잘게 쪼갠 결과이고요. 이런 움직임은 소비자들의 성향뿐만이 아니라 지역별로도 세분화되는데요.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매장이라고 해도 해당 상권에 가장 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지역 손님 특성에 따라 뷔페형으로 만들거나 맥주를 따로 제공하는 등 개별적인 방침을 마련하고요. 연령대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의 마트에는 요리하기 편한 식재료들을, 소득 수준이 높고 아이를 키우는 세대가 많은 지역에는 비싸도 친환경 유기농 재료들을 많이 갖다 놓는 거죠. 여학교 근처 편의점엔 화장을 고치거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파우더룸을 마련해 단골 고객을 유치하기도 합니다. 보편적인 만족을 넘어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존중해주는 상품, 변화하는 트렌드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마케팅, 소비자들의 기호를 최대한 자세하게 분석해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시대. 초니치와 특화라는 키워드는 이미 유통업계의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